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임명 한국일보에 실려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이 좀 실려있죠. 뒤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 표정이 제각각입니다. 환하게 웃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도 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은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죠? 예, 저 순간만 그럴까요? 예. 어쨌든 야당은 협치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야당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원전 마통의 마지막 밤이다라고 해서 잘 가라 고리 1호기라고 나와 있죠.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이제 가동 중단에 좀 들어갔습니다. 영구 가동이 정지가 됐죠. 1977년에 가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꽤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부산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원전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이 우리 신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좌측 일부만 파손됐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신의 구축함 이지스함이 이 구축함이 상선하고 불이 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축함은 저렇게 종이 조각처럼 이렇게 찢어졌는데 상선은 좀 멀쩡해 보입니다. 글쎄요, 저게 말이 되는 걸까요? 네, 미군 측은 왜 첨단 장비를 갖춘 구축함이 상선과 충돌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지금 꽤나 가뭄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저수지의 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올여름엔 이런 수영복을이라고 했어요. 한 백화점에서 열린 제 수영복 패션쇼인데 올해 저런 수영복들이 유행할 거라고 합니다. 가뭄 때문에 덥고 또 짜증나기도 하지만 또 여름 피서철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만평입니다. 일단 출발하자 당차고 멋지게 협치버스인데 협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잔자만 그려져 있죠. 잔치버스다. 뭐냐 끼리끼리 너희들끼리만 잔치 버리느냐라고 야당이 뒤쫓아가면서 예 계속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고 싶습니다. 안경환 사태 부실 검증 논란으로 차가 부딪혔죠. 그런데 이 정보를 검찰 쪽에서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한간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 어쩐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웃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더우먼이 한국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밥은 하고 나왔느냐, 뭐 B컵이냐, C컵이냐, 겨털은 깎았냐, 원더우먼은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신문 한 장이 깔려있죠. 강경화 임명의 반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 지배 문화, 뭐 이런 걸 비판한 걸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운전은 처음이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얘기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대신 문정인 특보가 할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 덥죠. 그런데 이 덜덜덜 떨게 만드는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외벽 아파트를 칠하던 노동자의 밧줄을 잘라서 숨지게 하고요. 인터넷이 느리다고 해가지고 서비스 기사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사실을 숨기려 아기를 냉동실에 보관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포영화 저리 가라. 라고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수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국회 올 수도 없댔다. 추경 정부 조직법 파행 예고다라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 안경원 후보 사태 목표의식의 검증 약간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출범 40일 만에 장관이 첫 낙마했습니다. 위기 돌파 능력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법무부의 탈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안 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안타깝다.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아니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야당의 집중포화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라고 야당의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전쟁을 벌여서야 야당 국회 무시한 폭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 시기일수록 대통령과 야당 간 인사에 대해 반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지금은 국정이 안정된 시기가 아니라 비상시기다. 그래서 인사 스타일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을 야당이 좀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이에 대해서 야당이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야당과 대통령이 승부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장 강경화 국무위원회 임명 외교부 장관에 관한 2017년 6월 16일 대통령 문재인. 마음 고생 많으셨죠? 네, 저가 부족해서 많은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이사 청문 절차가 이렇게 힘들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예,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하려고 해서 좀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뭐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왔고 또 바로 이어서 G20 또 회의가 있는데 G20 회의 전으로도 또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쭉 연쇄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뭐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외교안보 상황이 또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책을 저한테 맡기시는 그 신임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또는 무슨 강행이라든지 그러면 또 뭐 이제는 또 협치는 또 더 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뭐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 인사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법무부와 어떤 검찰의 개혁 그것은 뭐 국민적인 요구거든요. 그 검사 뭐 개개인들이 무슨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일부 이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을 이제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이제 이번에 어쨌든 뭐 안경훈 후보자가 그 사퇴하게 돼서 우리에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이제 겪으면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아니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책임자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야당과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 전쟁, 뭐 경쟁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인사는 인사 문제고 또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런 뜻을 보였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긍정평가 비율이 80%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75.6%로 하락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또 인사청문회 논란 등이
부정평가 비율을 키우고 긍정평가 비율은 좀 낮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과 좀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인사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내로남불 얘기하는 예.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여야 구분 없이 이제 그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기도 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이른바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 처음에 유발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또 여당하고 약간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적 이 조건이 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초기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과도하게 모든 후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선을 치고 나온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 나머지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까지를 어찌됐건 계속 같이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끌고 갔더라면 상황이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왔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이평론가님 말씀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충분히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실은 약간의 그 이제 말실수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은 국회를 굉장히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대통령이 뭐 국민의 뜻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은 차치하고라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좀 과도하게 좀 자극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은 몰라도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시절에 그러니까 심지어 국민의당조차도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3당이 그 강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연 그 그러니까 좀 수면하에서 국민의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연 이제 진행이 됐는가.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미흡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검증이 미흡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것을 이제 설득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을 의식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그 국민의당과 특히 바른정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나가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크게 미흡했던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설득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진짜 뭘 하더라도 정말 설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득이 충분히 가능한 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제 강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하고 하면서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이제 바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충분히 좀 더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으면은 야당도 설득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또 보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당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이제 임명을 전격적으로 강행을 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이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뭐 정말 모든 인사청문회는 올 스톱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은 전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까요? 일단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추경 그리고 개혁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다 사실은 연계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3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어제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추경과도 연계시키지도 않고 입법에도 그렇고 다른 인사청문회와도 연계시키지 않겠다. 대신에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바른정당의 입장도 약간은 결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야권 전체가 공동 전선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 국민의당은 야3당 공존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이 상당히 좀 모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전면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의 장애투쟁이라든가 아주 강경한 입장만 내세우기는 지금은 좀 정권 초기, 더군다나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앞서 잠깐 이제 지지율 흐름을 봤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뭐 그렇게 크게 추락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저 그래프에 야당이 힘을 얻어서 그래,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제 우리가 대통령한테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거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제 워낙 80%가 넘다 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저 70% 후반대도 엄청나게 지지율인 거죠. 거죠. 예. 근데 저것이 이제 정말 어떤 성과가 있어서 나오는 지지율보다는 초반에 소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예. 기대치, 새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다 반영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예. 좀 저 사이에서 좀 실제 지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뭐 야당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야당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아니다.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각 당마다 지금 입장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 뭐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뜻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예. 국민의 뜻을 저 70% 후반대로만 봐야 되느냐. 그거는 예. 저는 다르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번 이제 수요일에 뭐 그 청문회 또 빅 수요일이 있는 거죠. 거기서 김상곤 교육부총리라든가 조대엽 노동부 예. 장관의 뭐 지금 문제들이 뭐 음주운전,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은 그 무시할 수가 없는 예. 그 흠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밀어붙이기만 할 수 있겠냐 지지율만 보고. 예.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야당의 스탠스와 상관없이 지금 여당과 청와대도 예. 그 흠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으로 발언을 본 법무 외교부 개혁 구상 권력의 줄대는 극소수 정치 검사가 문제다. 외시 중심 폐쇄적인 구조 뜯어 고치겠다. 비록 논란은 좀 됐습니다만은 법무 개혁 또 외교부 개혁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좀 사퇴해라 이런 이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안경환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 혼인 신고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조국 수석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이제 공방이 되는데 조국 수석은 몰랐다고 하죠. 그러나 안경환 후보자는 분명히 청와대에 얘기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지금 후보자는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뭐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 이 부분을 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거는 물론 실수는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야당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가에 관련돼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안경환 후보자에 관련해서 낙마의 주장을 했던 그 야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의 주장 근거가 마치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는 사람이 범죄 의심 있는 사람에 관련돼서 이걸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후보로 냈던 홍준표 지사 지금 재판받고 계십니다. 그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까지 냈던 당이 마치 형사에 관련된 재판도 거치지 않은 사람한테 범죄 프레임을 엮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적적하다? 국민들이 몇 명이나 이해를 할까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새 정부가 협치에 관련된 의사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뭐 얼마나 됐나요? 새 정부가 예. 지금 한 게 뭐가 있나요? 협치에 관련돼서 무슨 협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의사에 관련된 부분을 뭐 이렇게 대통령한테 비판할 만큼 새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독거, 뭐 폭거, 독선, 독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뭐 예. 대통령과 전쟁하자는 듯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전쟁과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은 하되 관련돼서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라는 겁니다. 예. 국회를 보이콧하라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명히 야당에서는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경환 후보자의 그 혼인 신고 관련 내용이 청와대 스크린에 걸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책임이 안경환 후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는지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좀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요. 아까 만평이 좀 그려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안 후보자의 과거 이 혼인신고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빼내서 그것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줘서 그것이 또 특정 언론사에 가서 그것이 보도됐다. 옛날에 과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게 하듯이 그때도 뭐
일간에서는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청와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뭐 특정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찍어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검찰이 조직적 저항 반발을 한 건가요? 검찰 조직에서 좋아할 인사는 아니었겠죠. 예, 예. 그건 충분히 이제 그 추정이 되는데 주광덕 그 한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밝혔죠. 내가 판결문을 어떻게 확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분이 청문위원이니까 당연히 제적 등본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에서 제적 등본에 혼인 무효 판결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해서 판결문을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게 공익적 목적이 있고 청문위원회 국회의원의 요구니까 그거를 발급해서 준 거고요. 복사해서 준 거고. 그 이런 그 과정을 다 소상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뒤에서 뭐 빼준 것처럼 판결문을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그거는 주객이 전도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좀 이런 그러니까 조직적 저항이 있는 거는 같다라는 거는 저는 대통령의 어제 강경화 그 임명,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임명 때 뭐 검찰이 다 검사들 정말 열심히 일한다. 다만 몇몇 정치 검사들이 문제다라고 해서 좀 톤다운을 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극소수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면에서 저런 좀 조직적 저항은 있어 보인다. 저는 대통령의 그 워딩에서 그런 게 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모르는 모른다고 봐야 될지 부실했다고 봐야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다. 일단 그 지금 뭐 그 관련돼서 그 판결문이 나가게 된 그 출처에 대해서 지금 민정수석실 같은 인사수석실에서 지금 그 소스의 발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온 뒤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얘기를 연달아서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돼서 소스가 그쪽에서 나왔다는 거를 충분히 지금 의심할 수 해볼 수 있는 검찰에서 상황이고요. 소스가 나왔다.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무부 장관을 이례적인 사람으로 앉힌 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로 검찰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했다면 정말로 정신 차려야죠, 검찰은. 그런 게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검찰 개혁을 예를 들어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조직적으로 뭐 어떤 저항이 있을 거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무장관 후보자를 더욱더 흠결이 없는 사람을 지명을 했어야 만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자꾸 이 문제 제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결국 스스로 좀 문제 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외교부는 외교부 내에서도 이제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외교 엘리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강경화 장관이 잘 해결해 가야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적정한 임무를 찾아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법무부 쪽 개혁을 계속 추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명장 받자마자 출근한 강경화 틸러슨과 미 국무장관인데 곧 통화하겠다. 이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좀 바빠집니다. 그 소식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동아일보로 오겠습니다. 인터넷 느리다며 살해 다섯 식구 50대 가장 어이없는 참변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날벼락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라면서 눈물씨를 감췄는데 이 숨진 이모 씨가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남 이녀까지 이 사실상 이 장남이 이 씨가 모두 이 가족의 생계를 좀 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서 부인도 취업을 해서 좀 돈을 버는 처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인터넷 수리기사인 이 씨가 A 씨의 집을 찾은 거는 16일 오전 11시쯤이었는데 충주시 한 원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자꾸 끊기냐라고 화를 냈고요. 이 수리기사가 무엇이 문제냐라고 물었지만 이 A씨는 계속 화를 내면서 갑질하려고 그러냐 이 씨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서 이 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회사가 자신에게만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쓰고 있습니다. 김호국 교수님. 이게 지금 아파트 외벽을 칠하던 노동자의 밧줄을 끌어서 숨지게 한 사고가 바로 엊그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인터넷 수리기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것도 무참하게 이게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변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인내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회가
대도 부족한 판인데 예. 사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 또는 상대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참지 못하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그런 뭐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대사의 특징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인터넷을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뭐 각종 버그가 뭐 생기거나 예. 또는 고장이나 그러면 화가 나는 건 뭐 일반 사람 누구나 경험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수리를 하러 오거나 예. 또는 주변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왔을 때 이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다툼이 그러니까요. 되고 예. 그것이 결국은 살인이라는 데까지 이런 것들 결국은 현대사회에 참 이 부정적인 측면들이 묘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더 친절하게 서로 말이 오갔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이후에 인터넷 잘 쓰면서 일이 됐을 텐데 살인범이 돼버리고 예. 또 한 분은 결국은 저 저승으로 가는 예.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현대인들의 변덕스럽고 참을성 없고 또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예. 그런 흐름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정말 고성이 오가고 그로 인해서 또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예. 이렇게 이 서로 간에 오갈 수 있는 작은 다툼의 현장들이 살인이라는 큰 예. 엄청난 상황까지 가버린 것들 좀 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양산도 사실 양산의 그 아파트 노동자 이제 사고 역시 그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밧줄을 끄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해가지고 욱해가지고 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산업화되고 너무 빨리 민주화가 돼서 그런지 뭔가 이 스트레스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야 뭐 옛날부터 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뭐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과거 뭐 산업화 시대 그 일하던 근로자들이 받던 그 스트레스 이상 더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일단 좀 하게 되고요. 없고, 예. 그리고 또 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도 많이 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고립적으로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예.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서로가 좀 단절돼서 지내고 자,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건데 예. 사실은 근데 이런 그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 피해자 말고 피의자들한테 지금 사실은 필요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결국은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예.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좀 아주 이기적으로 판단을 예. 내리면 사실은 이런 일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이기적이어야 예. 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섯 가구 50대 가장의 어이없는 참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다들 이렇게 뭐 풍족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들 가족도 딸린 가족도 많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분들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피해를 보니까 그게 너무나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예, 화를 좀 참고 날씨도 더운데 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조금씩 더 서로 참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뭐 진짜 이게 영화 이제 호러물도 아니고 얘기 끔찍한 사건이 또 하나인데 신생아 시신 두 구를 냉장고에 숨겨온 생모다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한때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30대 김모 씨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모두 냉장실,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낳자마자 숨졌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만 너무나 엽기적입니다. 이 여성과 같이 지냈던 이 동거남도 그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그 여성의 여동생이 집을 찾았다가 음식을 좀 하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좀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냉동실에는 아기 시신 한 구가 더 있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시신 두 구는 모두 여자아이였고 한 아이는 탯줄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차 다섯 대인가? 왔다 분들은 끔찍하죠. 숨진 두 아이의 엄마는 이 집에 사는 미혼모 34살 김모 씨. 3년 전 병원에서 낳은 첫 아이는 집에 데려와 이틀이나 방치해 숨지게 했고 지난해 1월엔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이사 갈 때는 물론 지난해 4월 동거남 집에 들어갈 때도 시신을 봉지에 담아갔습니다. 딴 곳에 만약에 버려서 사체가 발견되면 들킬까 봐 그냥 예, 본인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기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해 4월 동거남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기 시신 두 구를 몰래 냉동실에 숨겼습니다. 5년간 김 씨와 만나왔다는 동거남은 시신은커녕 김 씨가 임신한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녔어. 자신은 예전에 이제 만날 때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사는 자신의 노모는 거동이 어려워 냉장고를 열 일이 없고 자신도 냉장고를 거의 열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동거남의 여동생이 집에 놀러와 냉장고를 열어보고 한 번에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인 사이에 1년이나 함께 산 동거남이 시신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출생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의문입니다. 2014년 1월 태어난 아기는 김 씨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관할구청은 과태료 부과조차 안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게 단순 구청 측의 실수인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두 아이의 생부가 누군지도 의혹입니다. 현재 김 씨는 입을 닫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생부가 어떻게든 아기들의 죽음을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수 변호사님, 이제 조금 더 전 노승환 기자 얘기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 의문점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의 말을 다 액면 100%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뭐 자기가 살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숨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정당한 절차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 아이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를 예.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를 치르면 된다. 자기 예. 과실이 아니라면. 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영아 살해, 지금 살해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성분이. 그런데 이 영아 살해가 다른 일반 살해 그 살인 사건보다 형량이 낮아요. 그 이유가 출산 직후의 그 정서적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너무 당혹스럽고 뭐 이런 상황에서의 사례가 있었다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법정형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마 그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가 예. 낳았을 때 태어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뭐 이런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첫 아이. 오, 한 아이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그나마 예. 좀 그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아이 둘을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좀 그렇게 좋게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발적이고 어떤 정서 불안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이사 다닐 때마다 그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걸 갖고 다니죠.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아까 만평에서 봤지만 이게 호러물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 때문에 좀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사자가 너무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 너무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지금 아이는 발견된 건 두 명이지만 또 다른 출산 경력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두 명 말고도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살해되거나 유기됐을 가능성을 여부를 또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뭐 동거남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아무리 남자와 관심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내용물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아버지에 관련된 부분. 예.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한 자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이를 알리고 뭐 상황을 그 대책을 협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아이 아버지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관련돼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논문 심사철이죠. 지금 대학가 3만 원대 다과 세트가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비웃는 편법 접대가 성행한다라고 합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 논문 심사철을 맞았는데 한 업체가 판매하는 논문 심사 다과 상자라고 합니다. 수제 샌드위치와 과일, 마카롱 등으로 구성된 다과 상자 가격은 2만 5천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요. 보니까 이 논문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가 이 대학원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논문을 빨리 받아야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수들이 논문 심사할 때 드시라고 간식을 이제 이 학생들이 아마 만들어주는 모양이에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석박사학위 이렇게 따셨나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선물 세트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예. 거기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보면 이제 뭐 좀 좋은 곳으로 논문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논문 심사를 하는 이런 식의 관행들이 학교에서 있었죠. 논문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 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뭐 이제 논문 심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회식 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석박사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제 늘어난 거 아닙니까? 특히 석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받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제 오히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거가 따지고 보면 김영란법 위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다못해 그 무슨 저 스승의 날 예.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지금 안 된다라고 위반이다, 지금 유권 해석이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논문 심사 를 받는 과정에서 예. 논문 심사를 결국은 이제 잘 해달라라고 예. 뭐 결국은 뭐 이제 접대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란법 명백히 사실은 저거야말로 위반인 예. 거죠. 꽤나 충격적입니다. 아, 이게 대학원 논문 심사할 때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이런 걸 줘야지만 논문이 또 통과되고 그러는군요. 논문 잘 쓴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군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최근 기사예요. 예,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졌겠지 싶었는데. 예. 여전히 좀 남아있네요. 예, 이 네. 전문, 이제 이런 거 만들어주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한 걸 보니까 얼마나 횡행하는지, 얼마나 이제 많은 대학가의 풀,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논문을 잘 써야 되죠. 잘 쓰지 못하면 일단 심사 아예 대상이 되지도 않거든요. 잘 못 써도 다가세트만 훌륭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종훈 평론가께서 이제 예. 좀 더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 예심이 있고, 본심이 있고 마지막 최종심까지 다양한 논문을 이것도 극소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극소 그런데 아니 이 상황은 저는 예. 상당히 좀 만연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예. 사실은 대부분 다 이제 학교 측에서 간단한 마실거리라든가 왜냐하면 논문 심사를 뭐 10분 만에 끝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학교에서 이제 큰 강의실을 잡아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심사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뭐 심사 도중에 마실 수 있는 커피 정도는 예. 되게 학교 측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사가 다 끝나고 굉장히 엄격하게 뭐 예. 대부분 다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다 끝나고 뭐 통과가 되면은 뭐 축하를 한다고 이제 식사를 갖는 자리라든가. 예. 물론 그 중에 약간 탐욕스러운 교수님도 좀 있으실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좀 몇만 원짜리 세트까지 나온다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좀 김영란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좀 사라져야 될 관행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적어도 한국에서 이 교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또 명예 또 뭐 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나잖아요. 굳이 이렇게 돈 없는 가난한 학생들로부터 이런 걸 받아가지고 논문 심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가 성추문 폭로엔 대패북보다 대자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추행 사건 등 사고를 이슈화하는 데는 인터넷보다 대자보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리는 만큼 그만큼 빨리 잊힌다는 것이다. 대자보를 쓴 경험이 있는 대학생 이모 씨는 내용보다 성추문이 대자보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더 화제가 되기 때문에 사건 폭로는 대자보가 훨씬 파괴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면 좀 공감은 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SNS보다 대자보를 더 잘 더 그 대자보가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저 예. 성추문 관련해서는 학내에서는, 예. 예, 학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성추문 내용 아니면 성폭력 내용에 대자보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학내 문제에서는 저 대자보를 예. 등하교끌에 꼭 보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뭐 SNS보다는 그 학교 내에 학생들한테는 더 파급 효과가 당연히 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학내 학교에 누구 관련된 뭐 또 무슨 사건 관련된 대자보가 붙었다 그러면 삽시간에 소문이 번지지만 페북에 뭐 글 아무리 올려봐야 그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잊혀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이런 게 또 유행이군요. 어쨌든 대자보에 실릴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민 얼굴이 가장 예쁠 나이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소녀 화장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요즘 뭐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좀 걱정이 돼요. 너무 이른 나이에 또 화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모든 이제 딸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우리 서양 문화인가요? 이게 소녀 화장이 서양 문화인가요? 저는 좀 그 아이돌 그 걸그룹 뭐 걸그룹, 보이그룹 예.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틴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요? 예 틴트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예. 그 친구가 아니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요. 예. 그 중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해당되는 나이 때는 정말 도깨비처럼 화장을 하고 다닌대요. 그렇게 실컷 해보고 나서 대학 때는 외려 공부하느라고 민 얼굴로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예. 적절히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화장품의 불량 화장품들, 그 문방구에서 파는 예, 예. 공업용 염색 들어간 그런 화장품 단속을 하는 것이 더 좀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오히려 올바른 교육을 좀 화장법 교육을 좀 시키자. 그리고 불량 화장품을 좀 단속을 하자. 아, 저는 안 하도록. 예. 아이들이 가장 이쁠 때 이 민 얼굴이 가장 예쁠 나이인데 이게 자꾸 어른들 따라서 뭐 아이돌 얘기도 했습니다. 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참 답답한 현실인 걸로 봅니다. 이게 40살 넘으면 그때가 얼마나 이쁜 나이인지를 알아요. 저 나이는 모르죠, 아직은. 글쎄요.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어제 그제 이제 주말 내내 한 배우의 아이가 학교에서 이 폭력 사태가 좀 발생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좀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기자 얘기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잠시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미스터리 재수사하나라고 하는데 법원 사건 수사 기록 공개하라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지난 대선 당시에 또 박근혜 이 국정 게이트 사건 당시에 좀 불거졌던 얘기인데 자, 조대진 변호사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오촌 살인 사건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이제 산에서 살해당한 것도 그렇고 진짜 누가 특정인이 사주에서 뭐 그 특정인의 이름까지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재수사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예전에 이제 수사를 할 때부터 좀 찜찜한 부분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박용철 씨의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관련된 그 당사자의 핸드폰 통화 기록 내역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수사기관이 이걸 안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증폭이 됐었고요. 관련돼서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의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주변 지인들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종결해버린 것도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용철 씨 그 유가족들이 통화 기록 내역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한 부분을 수사 기밀도 아닌데 왜 안 보여줬느냐 공개하라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사실상 유가족의 그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살해 사건에 관련된 그 동기라든지 이런 인적 관계를 확인해 보려면 박용철 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한테 안 알려줬다는 건 좀 미심쩍인 부분이 많아서 다른 미심쩍인 부분과 함께 지금 재수사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은 살해당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또 자살을 그렇죠. 해버린 사건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박지만 씨 이름도 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에는 이렇게 좀 묻혀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이 뭐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예. 어쨌든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에는 좀 조심스러웠겠죠.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는 건 또 경찰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되게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박지만 씨와 연계된 부분, 박지만 씨와 또 박용철 씨가 통화했다는 녹취를 뭐 이 녹취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위협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뭐 그 정윤혜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엮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들을 그 외견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이런 부분들에 좀 내막이 박근혜 대통령과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경찰이 부담감 없이 좀 수사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살해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증언으로 나오는 터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 살인 사건인가? 이게 이제 그 뭐 이게 뭐 프로그램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박용철 씨 지금 이제 그 기록을 달라고 했던 그분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맞아요. 뭐 그런 사람인데 외려 그 살해
피해자로 된 분이 더 덩치가 작고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살해했다라고 하는 피의자가 자살을 했고 한마디로 이제 사망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된 건데 이 기록을 지금 복사해서 이 유족들이 보고 여기서 새로운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될 새로운 혐의 저기 증거라든가 어떤 정황들을 있어야만 이게 재수사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어떤 재수사 의지를 보인다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뭐 통례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런 것들의 수사가 미진했고 이런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까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런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냐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을 좀 쫓아가다 보면은 유경재단 운영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뭐 폭력 사태도 있었고 그때 뭐 정윤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경재단을 이끌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얽히고 설키는데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이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동 재산 여부에 대해서 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유경재단 운영 문제도 좀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그렇죠. 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이 그 범죄 혐의를 잡으면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시간도 모자랐었고요.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자료는 확보했지만 그 부분까지 뭐 전선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분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특히 또 그 중요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당사자들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되게 그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두 사람 말고도 더더군다나 박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신동욱 씨 관련된 재판에 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또 사망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단순하게 무슨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그 사망했다기보다는 무슨 다른 배우 때문에 조직적으로 엮여서 사망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뭐 다시 재수사가 시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혹이 있다면 조금 그것도 말끔하게 이번 기회에 좀 풀고 털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유명 여배우의 아들이 학교에서 이 폭력 사태에 가담을 했다. 또 재벌 회장의 아들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폭력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이 이를 쉬쉬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큰 논란이 좀 주말에 있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수련회에서 4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배우 윤소나 씨의 아들과 대기업 총수 손자도 가담한 걸로 알려져 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보도돼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소나 씨 측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윤소나 씨 측에 따르면 집단 폭행이 아닌 아이들 간의 단순 장난이었다. 야구방망이가 아닌 스티로폴로 감싸진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변명에 급급한 해명이라며 분노했는데요.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윤소나 씨의 드라마 하차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소나 씨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으로 일관한 초기 대처를 반성한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호국 교수님, 이건 이제 조금 이것도 좀 조사를 한다니까 이제 교육당국 조사를 한다니까 좀 보겠습니다만은 단순 아이들의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에 특권화되어 있는 특권층의 자제들이 특정 학생에 대해서 집단 그러니까 뭐 이즘에 왕따를 시킨 그런 것인지 이거 좀 뭐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이제 왕따가 사실이라면 파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특별 장학에 나서고요. 거기서 현지 교사들 또 당시 상황들 또 피해자 가해자 다 면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두 가지 상황이 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왕따를 하거나 더구나 이렇게 폭력을 집단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 특히 피해자 학생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대해서 이 사안을 아주 단순한 사안이다라고 가해 학생들이 얘기하고 가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얘기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정말로
이런 상황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을 저는 우리 일선학교의 만연한 예. 학교폭력의 현장이다. 정말 일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들. 예. 다시 말해서 요즘 학생들에게 뭐 물어보면 아시지만 학교 현장은 완전히 거의 죽었다. 이 자사고라든가 뭐 예. 외고라든가 특별한 학교를 빼놓고 나서 입시가 아닌 나머지 학교는 거의 뭐 학생들이 다 자고 있거나 예. 밤에 뭐 술을 마시고 와서 아예 자는데 선생님이 아예 깨울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일선학교 현장은 방치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런 이 학교폭력도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성장해야 될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폭력이 행해졌다. 그러니까 한 학생을, 피해 학생을 뭐 담요로 둘둘 말아서 그것이 방망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방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학생이 싫어하는데 물비누를 먹였다. 뭐 이런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가 되거나 폭력의 상처를 크게 입진 않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이나 학교에서는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명으로 지금 사실은 일관하는 것이 더욱더 분노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연예인 자녀라든지 아니면 재벌 회장님의 손자가 저질렀다는 사실도 굉장히 뭐 충격입니다만은 이 사태를 처리하는 학교 당국이 연예인 뭐 아들 또 재벌 손자니까 봐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잖아요. 학폭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기서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 학생이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내가 가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렸으면은 이게 뭐 그렇게 큰 파장을 낳지는 않는데 오히려 있는 사람에게 학교 당국이 눈치를 보고 벌벌 떨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 그러니까 학교 교장 특히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외부에 알려져서 논란이 되면 본인들의 뭐 여러 가지 인사국가나 이런 데 반영될 그런 우려 때문에 약간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런데 일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일단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정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해자들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피해자가 이거를 굉장히 위중하게 느낀다면 그렇게 일단 관점을 설정을 하고 가는 것이 맞는데 일단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언론 보도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학생 또 당사자 또 피해 학생 그 부모가 이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해서 이런 일이 지금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관점. 게다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특히 이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이 이거를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피해 학생에 대해서 잘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그 나쁜 예를 들어 짓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걸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더욱더 이 윤선아 씨가 좀 약간 비난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뭐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같이 싸움을 해도 엄마가 뭐 이제 뭐 운영위원인가요? 이제 학교 운영위원 내린지는 뭐 이런 좀 급 이제 학교 일에 관여를 기피하는 아이는 처벌 안 받고 그렇죠? 이게 맞은 애들, 억울한 애들이 주로 처벌받는 그때가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이제 하기로 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기각 안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검찰은 되게 그 체면을 구기지 않았습니까? 덴마크에서 잡고 있었던 사람을 기껏해서 송환해줬더니 그 법원이 풀어져버리는 결과가 나와서 되게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존 혐의에 있어서 혐의보다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련돼서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에 관련돼서 정유라 씨도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이제 말을 고를 때도 직접 정유라 씨가 고른 개입한 흔적이 보이고 또 이제 승마팀, 정유라 씨가 속한 승마팀에 관련된 이름도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정유라 씨가 의견을 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도저히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 걸 모를 수 없었다. 이 부분 알고 오히려 알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 부분을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영장을 재청구한 걸 보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재청구한 거겠죠. 당연히 그 여론에 떠밀려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유라 씨가 뭐 기존의 영장 청구 사유 말고도 확실한 것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검찰은 그 두 개만으로도 확실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는 똑같은 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새롭게 배당이 되니까요. 예. 배당이 돼요. 예. 그 새롭게 배당받은 판사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느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론은 정유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법으로만 이렇게 딱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23일 첫 선고가 이루어질 2대 특혜부터 이제 우선 심판이 되는데 지금 이 국정농단 관련돼서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또 뭐 삼성 그 국민연금의 찬성 합병 찬성 관련해서 관련자들 먼저 선고가 있었던 분들이 중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최순실 어떤 형이 나올까요? 이 첫 선고에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업무방해 뭐 이런 거 그쪽에 예. 이대 쪽에만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인데요. 예. 뭐 여기에서는 아마 중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3년 이상의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구형 자체도 예. 최경희 전 총장한테 그 검찰이 5년을 그다음에 최순실 씨한테 7년, 그다음에 예. 남궁 전 처장한테 징역 4년이에요. 이거는 거기에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그 선고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2년이 무슨 중형이냐고 하시겠지만 실형으로 만약 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중형후에 예. 뭐 꽤나 긴 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건 이제 2대에 국한된 것이고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선고에서는 더 많은 또 형량이 되겠죠. 최순실 씨로 최순실은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마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이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 금융지주사 관심 없어서 오히려 섭섭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라고 해서 조금 검찰이 좀 힘겨운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다시 가죠. 문정인 미 워싱턴 발언 논란 북한 핵도발 중단 때는 한미훈련 축소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의 정책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 무기체계이고 미군이 운영하는 무기이다.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협정에 따라 용지를 제공했으니 할 일을 다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적 문제가 미진한 것이므로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북한이 미사일이라든지 핵을 폐기하거나 동결했을 경우에 미군이 갖고 있는 이른바 핵심 전략 자산들, 뭐 항공모함, 뭐 핵잠수함, 또 비폭격기 이런 것들을 좀 철수할 수도 있다. 또 훈련을 좀 중단할 수도 이 말 대단히 잘못된 말인가요? 보수층을 자극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면 할 만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외교 독트린이 아직 확장이 안 된 상황 아닌가요? 예. 물론 이제 후보 시절에 한 얘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가동 예. 중이고 아직 확장이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이제 외교안보 특보로서 굉장히 예. 비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데 가서 쭉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 뭐 이제 정부 관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정치권 미국의 이제 의회 쪽에서도 예. 아 이게 지금 문재인 행정부의 외교 독트린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갈 것으로 갈 것인가 보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가서 하신 얘기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나간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전에 뭐 사드 관련한 얘기도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 얘기는 지난 대선 때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북한하고는 대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김정은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라는 그런 주제 가지고 막 여러 후보들과 토론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당연히 미국의 전략자산 문제에 대해서 한미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게 과도하게 문 대통령보다도 앞서간 얘기인가요? 근데 왜 청와대는 문 특보의 개인 생각이다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정된 거로 지금 이야기가 나가서는 예. 안 될 단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그러니까 국제무대에서 지금 정식으로 특히 정상회담으로는 처음 데뷔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미리 나와버리게 되면 뭐 예. 속된 말로 김 빼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략을 노출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이 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예. 해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저렇게 미리 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예방주사 놓듯이 예.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뭐 우리하고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예. 그러니까 뭐 미리 간보기 하느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지금 발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예.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뭐 문특보 개인의 생각이지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 또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런 지금 문특보의 얘기와는 좀 선을 긋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올 추경으로 일자리 8만 3천 개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 올라가는데 정부 예상보다는 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매일경제신문에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성남시장 재보선 때 의회에 입성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행보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뭐 지난 대선에서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이분들이 차기 대선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가 될까요? 뭐 각자 쉽지 않은 선택이 예.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다. 예.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충남지사를 맡으면서 예. 뭐 충남 도정을 상당히 알차게 했고요. 예. 또 뭐 지역에서도 상당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들을 만들었던 것은 예. 역시 그동안 보여줬던 것이 지자체장으로서는 상당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해왔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이 상황에서 이대로 가서는 사실은 대선에 도전하기에는 정치적인 역량이 아직은 다 입증되지 않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차기에 정말 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또 뭐 삼선 해보는 것도 어떠냐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지사는 현재까지 쌓았던 지자체장의 경험에 더해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을 예. 쌓는 계기를 좀 갖는 것이 훨씬 더 향후에 대권 도전에 더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100만 명의 작은 도시 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경기지사라든가 또는 또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역량의 폭을 넓히는 예.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제안들이 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고심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권의 차기 주자들은 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야권이에요. 이 야권에는 주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다시 또 자유한국당의 대선에 뜻이 있는지 대표가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대표 추대를 원하는 건가라고 물어봤더니 질문이 조잡스럽다라고 했고요. 강한 캐릭터 때문에 홍 전 지사의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외연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말에다가 놈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뭐 설거지는 여자 몫이다, 장인한테 영감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탄핵도 친박 내부의 권력 부대로 탄핵이 됩니다. 나라 전체가 친박 비슷한 권력 부정에 대해서 전행을 양보했어. 친박들을 넘겨서 비박들을 뒷박을 정권 회원에 이명박을 뒷조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명박 측의 반란이 결국 탄핵으로 이수 변호사님, 뭐 기자들한테 뭐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그렇게 나만큼 외연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그 놈이 누굴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도 쓰고 또 반말은 뭐 늘상 쓰시는 말이고. 자, 이 홍 전 지사가 과연 자유한국당의 새 선장이 돼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자유한국당 예.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고 그리고 뭐 홍준표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을 때는 예. 좀 그 뭐 아주 강경한 저 그 보수의 그 논조를 보이고 특히나 또 이제 친박계 예. 그 의원들에 대해서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당권을 풀어주고 이런 제스처를 예. 했었죠. 하지만 이제 대선 이후에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은 친박계를 청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을 그게 예. 아니면은 지금 뭐 8%, 10%의 그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모습을 바꾼
그 얘기를 바꾼 거는 10분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게 소탈한 거하고 사람이 거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품격이 있는 건데 뭐 대선 때는 이제 뉴스에 초점을 그러니까 예. 포커스를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 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그런 놈을 쓴다든가 예. 하는 그런 언사는 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식자층에서 또 이제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만 결국 또 뚜껑 열어보면은 홍 전 지사가 뭐 지난 대선에서 높은 지지율 받듯이 혹시 또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 그 홍 지사 같은 경우, 홍 전 지사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행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와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이는 행보에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아마 나름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여권에 비해서 야권에는 이제 차기 주자가 없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외신 소식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